초간단 펜타토닉 스케일 애드립 해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동주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조는 무엇입니까? 동주조라는 것은 펜타토닉적인 음악이 표현하는 세 가지 양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조와 단조, 동주조입니다. 그래서 장조 음악과 단조 음악과 동주조 음악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펜타토닉 음악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장조로 표현되고 단조로 표현되고 동주조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장조 음악과 단조 음악과 동주조 음악을 펜타토닉 3조 음악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장조 음악과 단조 음악이 그럼 다 모두 펜타토닉 음악이냐, 동주조 음악도 펜타토닉 음악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방향을 어느 쪽에서 봐야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펜타토닉적인 음악을 표현하는데, 장조의 논리와 단조의 논리, 그리고 동주조의 논리가 작용을 한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원리, 세 가지 양식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장조 음악과 단조 음악과 동주조 음악을 펜타토닉 3조 음악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조와 단조라는 말은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귀에 익은 용어죠.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장조와 단조라는 얘기죠. 이 장조와 단조라는 개념은 화성학 이론, 화성학 원리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화성학을 지탱해주고 화성학을 구성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원리가 바로 장조 이론과 단조 이론이에요. 그래서 화성학은 장조와 단조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동주조의 개념이 나오죠. 화성학에 동주조 개념이 나오지만 화성학에서의 동주조는 그냥 어떤 일부분적인 그냥 이론이에요. 그냥 적용의 빈도도 굉장히 낮고 그 비중도 굉장히 크지 않는 아주 부분적인 이론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펜타토닉 음악에서는 이 동주조 논리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주조에 대해서 제가 동주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주조란 무엇입니까? 동주조란 무엇입니까? 동주조는 두 개의 조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두 개의 조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상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조입니까? 두 개의 조가 어떤 조예요? 동주조라는 것은 으뜸음이 같고 조성이 다른 두 개의 조예요. 동주조라는 것은 으뜸음은 같지만 조성이 다른 두 개의 조. 그걸 동주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은 A형과 B형의 두 가지의 조성이 나타나죠. A형은 조성이 C예요. 다장조입니다. B형은 조성이 E플랫이죠. E플랫이니까 내림마장조가 되는 거죠. 내림마장조요. 그리고 으뜸음은 A형이
시고 비형도 시예요. 두 개가 다, 두 조가 다 어떤 부분 같죠. 시. 예. 자, 여기에 중요한 논리가 하나 나타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나타납니다. 화성학에는 나타나지 않는, 화성학에서는 설명해 주지 않는 중요한 논리가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혹시 발견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논리가 나올까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타났는데 어떤 원리가 나타나나요? 발견하신 분이 계실까요? 자, 단삼도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단삼도의 원리. 단삼도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단삼도의 원리는 병행조의 원리에 근간이 되는 음정이에요. 단삼도라는 것은 단조의 성격을 나타내 주는 거죠. 단삼도라는 것은 장삼도는 메이저이지만 단삼도가 마이너거든요. 이 단삼도 논리는 그래서 병행관계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병행관계를 성립해 주는 그런 음정관계가 바로 단삼도예요. 그래서 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병행단조는 어디에 있어요? 시의 단삼도 아래, 시의 단삼도 아래 조가 바로 병행단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의 단삼도 아래는 A가 되죠. 시의 단삼도 아래는 A음이고 그것의 단조니까 A-K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단삼도 아래가 병행단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동주조에서는 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어떤 위치에 있나요? 단삼도 위에 있죠. 단삼도 위에 있어요. 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단삼도 위에 이플렛이 바로 동주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단삼도 아래를 병행 단조라고 하고요. 단삼도 위를 동주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동주조 개념은 단삼도 위가 동주조다라는 개념은 화성학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병행단조와 동주조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 펜타토닉적인 음악이 표현하는 이 동주조라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병행관계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펜타토닉 음악은 병행관계에서도 많이 쓰이고 동주조에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